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vertical, 그러니까 vertical이 맞나? 아무튼 세로로 촬영하는 영상, 핸드폰으로 찍어낸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영상으로 시네마틱한 스피드 램핑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죠. 밖에 불을 좀 켜야 되는데. 네, 밖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통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4K 6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60프레임으로 바꿨는데 깜빡하고 셔터 스피드를 125로 했어야 되고 250으로 그대로 둬가지고 약간 앞에는 조금 jittery 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뭐 편집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슝. 세로로 찍는 영상이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들고 있는 자세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사실 형이 뭘 하는지 알겠니? 아니 가리지 마. 네 어차피 토요일에 얼굴 나와야 돼. 안 돼. 뭐야, 도마를요? 도마에다가 연어를 써니까 거기 냄새 나가지고 핥았구나. 씻었는데도 냄새가 남았던 거야. 말이 어디 간다. 이건 쪼꼬인데. 말이 어디 갔지? 저기 있다. 말이야. 너가 그랬다는 거냐? 아주 순수하다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언제? 뭐야, 내 뭐 먹고 있어? 자기 혼자 먹네? 마셔. 곰은 양아치 됐을까? 야, 형 입에다 뜯어가지고 먹여줘야 돼. 이거 몇 개 있지? 먹으라는 말은 해줄 수 있지 않니, 영신아? 먹어줘야 형.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우리 쪼꼬 바라보고 있는데 좀 먹어봐. 아니까. 쪼꼬 어디? 여기. 아빠 쪼꼬 먹었다. 쪼꼬 먹고. 아, 진짜 이쁘게 나온다. 마리아. 마리는 개슴치래. 우리 루비의 뒤를 이어 개슴치래. 진짜 겁나 귀여워. 보자. 회관장을 좀 많이 찍으세요. 회관장을? 너무 가식적인데? 어때? 와. 역시 할 줄 아는 게 아, 이거밖에 없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요리 성공적. 굿굿. 이건 인정이지.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뭐 다음에 봐요.